이 물 바다농구에 얼음 얼었어요. 얼음 얼었답니다. 얼음. 첫 얼음이 얼었습니다. 이렇게 얼음이 얼었어요. 한입세이지 월동방법. 이렇게 한입세이지가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피어나고 있는데요. 어제 자리 옮기느냐고 이게 화분에 심어져 있는 거거든요. 이런 화분에 이렇게 화분에 심어져 있는데 자리 옮겨 오느냐고 이 아이를 뽑아왔더니 이렇게 시들었어요. 이렇게 시들었어. 어제 바로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못했더니 시들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 아이는 땅에 원래 처음부터 땅에 있는 아이면은 그냥 저 있는 여기 북부에서도 이렇게 월동이 되는 듯 합니다. 왜냐면 제가 거기 어디지? 거기 어느 정원에 갔더니 이거 한입세이지가 그냥 노지에 엄청 많이 심어져 있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땅에 있는 아이들은 아마도 이게 월동이 되는 듯해서 저도 이 아이 진짜 걱정이 됐군요. 걱정이 됐어요. 아, 집에 들어갈 곳도 없는데 이렇게 얘가 덩치가 이렇게 커졌답니다. 이렇게 커졌는데 아, 얘를 어떻게 하지? 들어갈 곳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좀 염려가 돼서 제가 다육하우스님 영상에 가봤더니 하우스님 댁에 있는 한입세이지도 땅에 있는 아이는 겨울에 월동이 됐대요. 근데 항아리에 심겨진 한입세이지는 작년에 혹시 몰라서 하우스에 들여놨었는데, 아, 요런 방법도 되지 않을까 말씀해 주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그냥 요 아이를 이렇게 땅에 묻었어요. 미리미리. 땅에 이렇게 묻고, 이제 훅을 완전히 위에까지 덮어줄 거예요. 그러면, 땅 속에 있는 거라서 보온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이렇게 심었고요. 요 아이를 제가, 회사 있는 데에서 여기다 데려다 놓고, 이게 막 계속 이렇게, 꽃은 안 피고, 여름이 지나고 나서 잠시 얘가 꽃이 안 보여줘서 제가 얘를 한번 잘랐었어요. 잘라가지고 이 아이를 한번 적심을 해봤어요. 혹시, 뭐, 살면 살고, 제가 잘 쓰는 말, 살면 살고, 말면 말고. 그래서 저기 한쪽에다 그냥 꽂아놨거든요. 그랬더니 한번 보실래요? 아, 얘를 이렇게 꽂아놨더니 이렇게 또 한입세이지 한 그루가 또 됐네요. 이게 지금 몇 개를 꽂았는데 아마 이게 막 쓸려 내려가고 지금 이렇게 한 나무가 됐어요. 한입세이지 제가 처음에 싸울 때 요거보다 조금 더 컸던 것 같은데 이렇게 또 하나의 나무가 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뿌리 내리고 이렇게 컸으니까 얘는 아마도 그냥 여기서 월동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얘는 그냥 여기다 놔뒀어요. 이렇게 놔둬서 겨울을 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너무 늦게 심으면 뿌리 활착이 안 돼서 이렇게 월동이 된다 해도 그 해에는 조금 어려운데 이 한입세이지는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뿌리 내리고 이렇게 컸으니까 아마도 될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괜찮겠죠? 얘는 이렇게 월동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토종이네 뒤뜰 이렇게 이제 밭을 꾸미고 있는데요. 요거 데모로 요 아이도 화분에 있을 때 맨날 물 말라가지고 막 힘들어했는데 이렇게 이제 여기서 이제 아예 이제 여기서 털을 잡았답니다. 그리고 요거 보이시죠? 이거 아스타예요, 하얀 거. 오히려 제가 요게 모주거든요. 근데 요 아이 작년에 월동하고 난 다음에 제가 여름 6월 달에 잘라가지고 그 회사 있는데 앞에 심어줬잖아요. 근데 이거 모주보다 얘 하긴 모주는 조금 이쪽으로 옮겨오고 막 그래서 화분에 있던 애를 땅에다 이렇게 묻어서 여기서 이제 제가 여기 와서 지금 여기 심겨진 게한한달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럴 거야. 이렇게 그렇게 크지는 못했어요. 워낙에 조그만 화분에 있다 보니까 얘가 몸집도 안 커졌고 그래서 이렇게 별로 크게 안 자란다 싶어요. 근데 밭에 있는 애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따만하게 자랐답니다. 이렇게 대품이 되었습니다. 그 모주에서 잘라낸 애들이에요. 잘라서 이렇게 심었는데 모주가 됐어요. 자꾸 쓰러져갖고 제가 여기 이렇게 돌을 받쳐놨어요.
저는 꺾꽂이 해서 이렇게 심어놓은 아이들이 이렇게 얘도 모주보다 더 건강하게 피고 있는 아스타 흰색 아스타입니다. 비늑꽃. 네, 비늑꽃이에요. 아, 비늑꽃도 이렇게 계속 꽃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얘가 조금 이렇게 특성이 희한하죠. 이렇게 무슨 덩쿨 식물인 듯이 이렇게 생겼는데 또 목대는 굉장히 또 짱짱하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도 하도 쓰러져서 제가 이렇게 지지대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지지대를 해줬는데 이렇게 또 꽃을 이렇게 따주면 또 꽃이 계속 올라와요. 그러니까 야생화를 기르시려면 진짜 부지런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꾸 따줘야 꽃이 계속 피어줍니다. 이거 보세요. 이제 채송화는 이제 이렇게 얼어서 이렇게 얼어버렸어요. 어제 얼었어요. 어제부터 기온이 많이 내려갔는데 이렇게 얼어버렸답니다. 다 죽어가던 사랑모 봄에 여기 갖다 묻었더니 지금 이렇게 아주 건강하게 여기서 잘 자라고 있는데요. 사랑초도 이제 뽑아서 실내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어머, 얘도 얼었나? 오늘 당장 뽑아야 되지 않나 싶네요. 이렇게 국화. 이 아이가 처음에 제가 데려올 때 흰색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런 색이 되었네요. 너무 신기하죠? 이런 색이 되었고요. 이것도 이게 지금 지지 소국으로 데려온 아이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색깔이 되었어요. 정말 너무 이쁘죠? 바늘꽃은 여전히 예쁘게 이렇게 계속 피고 있습니다. 바늘꽃 이거 늦게까지 꽃을 볼 수 있는 아이죠. 그리고 이 아스타 제가 하얀색 아스타만 살고 보라색이 없다고 했더니 예쁜 사장님 또 이렇게 약간 그 상품에서 조금 떨어진 아이 이런 거 주셔가지고 또 제가 여기 얘를 뽑아서 심으면 겨울에 또 얼어줄까봐 하우스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뽑아서 지금 땅에다 심으면 아직 활착할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겨울에 얼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럴 바엔 그냥 화분째 이렇게 묻어두는 게 좋다고 하셔서 아스타 이렇게 땅에 이렇게 묻었습니다. 그냥 포트째 그냥 묻었어요. 내년 봄에 다시 심어주면 되겠죠? 노란 미니 소국도 이렇게 정말 얘는 끝까지 이렇게 예쁨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거 아침이라 아직 꽃이 활짝 피지 않았는데요. 제가 일단 낮에 와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지금 아침에 이렇게 용담이에요. 청색, 청보라 용담인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요. 요거는 분홍 용담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제가 낮에 와서 꽃핀 모습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분홍색 구절초. 얘도 계속 꽃을 보여주고 이렇게 피고 있네요. 운남극화. 이 아이 지금 이렇게 꽃을 보여주고 있는데 계속 얘 이거를 내년에는 진짜 얼만큼 풍성해질지 정말 궁금하답니다. 얘는 풍성하기로 유명한 조금만 심어놔도 금방 하나가득 된다는 운남국화예요. 운남국화 너무 예쁘죠? 이거 뭔지 아세요? 펜스테몬이에요. 펜스테몬. 얘는 너무 신기합니다. 어쩜 꽃을 이렇게 계속 보여주고 있죠? 펜스테몬. 지금 이거 세 그루 심었었는데 이 한 그루가 이렇게 목대가 짱짱하게 돼가지고 가지도 계속 이렇게 번져가지고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얘도 지금 꽃 피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 꽃 핀 아이는 옆에 있는 나무예요. 이거 세 개를 심었는데 하나는 보이질 않네요. 펜스테몬 너무 예쁘죠. 요 지금 옆에 있는 아이 겨울 아이인가봐요. 지금 이렇게
데려올 때도 꽃이 한번 폈다 졌는데 또 이렇게 꽃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사랑스러운 펜스테몬. 이것도 펜스테몬인가봐요. 이 나무를 나무가 이 식물은 뭔지 이름을 몰라서 계속 그랬는데 이렇게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죠? 그래서 꽃을 보니까 얘 펜스테몬인 것 같아요. 이렇게 꽃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와, 정말 아침에는 얘가 이불 안 감을고 있었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는 이렇게 활짝 피었습니다. 청보라색 용담이에요. 너무 예쁘죠? 아, 진짜 어쩜 이렇게 예쁘대. 아, 이뻐 이뻐 이뻐. 용담 꽃속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볼게요. 와, 속에는 점처럼 호랑무늬 이렇게 있습니다. 아, 이쁘다. 용담도 겨울 월동이 잘 되는 아이라서 제가 이렇게 심었습니다. 여기 밭에다가 흙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흙을 하나도 털지 않고 그냥 여기다 묻었어요. 진짜 예쁘죠? 용담입니다. 와, 진짜 꽃봉우리 이렇게 많이 있어요. 지금 다 이렇게 맺혀 있어요. 와, 지금 바람이 엄청 부는데 바람에 흔들리는 용담입니다. 벌도 날아왔어요. 예쁜 용담을 보고 이렇게 벌이 또 날아왔네요. 찜하고 있어요. 요것도 내꺼. 포도 내꺼. 우와, 열일하고 있습니다. 꿀벌이 여기도 먹고 다 내꺼야 하고 찐발 찜하고 있습니다. 청보라색 용담. 9월 초에 저도 미니 소국이랑 지지미 소국을 네포토 사다 심었는데요. 지지미 소국은 서로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지만 미니 소국은 서로 닮은 듯 안 닮은 듯 제가 굉장히 헷갈렸거든요. 근데 점점 꽃이 피면서 이 아이들이 서로 달라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오늘 보니까 완전히 서로 다른 모습이더라고요. 노란색 빛을 띠던 소국은 이런 색깔이고요. 또 핑크색이었던 소국은 또 이렇게 예쁘게 변해 있었답니다. 정말 예쁘죠? 오늘 저희 꽃밭에 얼음 거 보셨죠? 점점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요. 우리 고인님들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